오늘 미끼는 야 귤 귤이거든요? 하나 까먹어봐야겠다. 먹어볼게요. 이거 귤 사람이 바다에 살았으면 이거 인어공주 잡았어. 진짜 달아. 이거 귤을 까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좀 쪼개줄게요. 이렇게 해야지 귤이 냄새가 퍼지지. 이거 대왕통발 겁나 많이 나지. 그 다음에 스프링. 스프링도 4개. 사람은 머리를 쓴 동물이야. 제대로다 제대로야. 귤 하나 넣어주고 던져주세요. 민경이 통발도 넣고 던져. 멀리 던진 거지? 우리 대왕통발도 귤 넣어줄게요. 들어가고 문 닫아주고 저리 가. 오늘 잡은 대왕 박하지 한 마리랑 미역치 하나, 미역치 둘 이렇게 챙겨서 집으로 갈게요. 이렇게 쓰레기까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이따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멘트 가로채 말하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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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리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아빠가 작년 가을부터 모아왔던 문어를 한 번에 출항했던 날이거든요. 여수에서 또 옛날에 같이 낚시하던 형이 들어와서 도와줬어요. 온 김에 또 통발 올려보라 해야겠죠. 이제 주민이니까 정훈이 형은 소개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셋이서 통발 올리러 갈게요. 오늘 미끼도 특별하고 또 새로운 뉴 아이템을 가져왔거든요. 그것도 좀 특별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둘이 친구인데 안 친해가지고 어색하지. 잘 찍고 있나? 잘 찍고 있으니까 걱정 마. 이제 통발 한번 올려볼 건데 용호 형한테 한번 스프링 통발 올려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당겨보겠습니다. 달려! 이거야? 어, 영상을 많이 봐서 그런가 알구만. 야, 거기 잘못하면 바로 뽕 빠지는 거 알지? 구해줄 거지? 뜰 채로 구해줄게. 어때? 지금 귤 들어가 있거든? 난 솔직히 기대가 안 돼. 구독자분들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넣어놨는데 근데 형 힘이 없다 오늘따라. 뭐야? 걸렸어? 가벼워. 가벼워? 어? 응. 왜? 문어다. 오 뭐야? 뭐야? 형 오늘 겁나 큰데?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형 털 줄 알지? 털어. 형 귤도 빼야 돼. 오 동물. 빨리. 됐어. 다 털었어. 일단 문어 제껴놓고 이게 줄 도화돔이라고 하거든요. 오 비늘이 저번에 없었는데 비늘이 지금 있거든요. 저번에 여름에 드는 것보다는 확실히 사이즈가 좋습니다. 얘는 문어가 있으니까 일단 살려주도록 할게요. 어 얘 한 마리 더 있었네. 여기 또 한 마리 있거든요. 얘는 비늘이 없네. 빨리 살려주도록 할게요. 가고 이것도 빨리 챙기자. 이렇게. 이거 맛없는 거죠. 아 우리 또 미역치거든요. 저번에 정훈이 형이랑 한번 먹었는데 진짜 정훈이 형 맛있다고 좀 먹더니 한 5분 지나고 나서 떫다고 난리였어요. 얘는 일단 안 먹을 거기 때문에 방생해 줄게요. 얘네가 좀 저수온기 물이 찰 때 좀 많이 들더라고요. 가시고. 야 용을 안 뜯어도 두 다리 잡고. 야 이거 썸네일인데. 야 진짜 크거든요 여러분. 무거워. 와. 내려놓고 킵해 놓을게요. 일단 형 못 도망가게 잡고 있어야 돼. 싸우고 있으면 안 돼 문어랑. 떠오르마 갑니다. 왜 한숨이야. 하이가 정훈아 오늘 저녁은 저거 가. 형 근데 우리 맛없는 거 들었으면 저거 살려주고 맛없는 거 먹을 거거든. 이번에 텃밭 말고 다른 거 먹나? 형 쏠종개 안 먹어봤지? 맛없다. 쏠종개 있으면 바로 쏠종개. 아 난 귤에 문어가 들었다는 게 좀 신기해. 문어도 귤을 먹나 봐. 뭐야 없어? 빵이다 빵. 에이. 아 잡았네 미역. 여러분 정훈이 형은 뱀을 잡았습니다 미역. 에이. 여기는 꽝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쪽은 이렇게 석축이랑 조금 가까워가지고 여러 종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요즘 따라 조항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수온도 내려가고 애들이 은신처랑 조금 멀어서 떨어진 것 같거든요. 이거 꽝이었으니까 제가 한번 대왕통발 올려볼게요. 아니 아저씨 문어랑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거 맞지? 얘 힘이 너무 세. 가만히 있어. 여수까지 들고 내가 나갈 거니까. 이제 저렇게 대왕문어가 들었으면은 여기에는 30kg짜리 피문어 기대해 볼게요. 내가 살려놨다고. 있다니까. 야. 30kg 피문어 있다니까 지금. 내가 피문어 새끼 깔았어 여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지금. 줄 끝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안 걸리고 바로 올라온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있어. 야 피문어 있어. 피문어. 어, 낙지 아니야? 아 문어네. 해삼도 있고요. 우럭도 두 마리나 있고. 와 여러분 이렇게
줄이 있는데 이렇게 문어가 두 마리 든 거 보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저기 큰 문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문어는 방생해 줄게요. 얘는 30kg짜리 피문어가 돼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안녕히줘, 안녕히줘, 뽕! 살려줄게요. 우리 작은 주먹만 하네 진짜. 오, 야야, 잠깐만, 붙으면 나 물잖아. 가라. 그리고 신발라. 우리 또 오랜만에 든 쌍럭이. 얘는 우럭이라 하거든요. 먹기에는 너무 작아요 둘 다. 얘네가 크면 진짜 맛있는데, 와, 살려줘야겠죠. 오, 가고 가고. 그 다음에 해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초반 시즌이라서 이렇게 해삼이 손바닥만도 안 하는데 초반 시즌 지나고 이제 한 2월달 3월달쯤 되면은 한 마리 700g 800g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먹을게요. 저희 문어밖에 없네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해삼이 신기한 게 햇빛에 많이 노출되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이제 녹아서 흐물흐물 없어져요. 젤리 녹듯이 녹는다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형체가 아예 사라집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신기하게 나타나요. 이 막 건해삼 엄청 비싼데 얘는 좀 작기도 하고 문어가 있기 때문에 해삼은 방생해 줄게요. 1kg짜리가 되겠지 쟤는? 야 문어 도망간다 도망! 어 뭐야 뭐야 안 잡고 있었어? 어 좀 잘 보살피고 있으라고. 자 오늘의 미끼는 뭔데? 죽이는 거 갖고 왔거든. 기가 막히는 거야? 코가 막히지. 한번 싹 봐볼까? 완전 아재 아니냐고. 촌놈 다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만 좀 뱉어 더러워. 오늘의 미끼는 여러분 감성돔 낚시하다가 남은 밑밥이거든요. 감성돔 파우더, 붕어 글루텐, 크릴 새우 이렇게 섞어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안맥이라 해요 낚시꾼들은. 감성돔이 진짜 좋아하는 밑밥이에요. 이걸 이건 됐나? 아니 더 해야지 클라스가 있지. 싹 떠. 그렇지 그 정도는 돼야지. 세 개 다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사장님. 5,000원 5,000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 정도에 5,000원이요? 특가 특가. 5,000원이 특가예요? 손맛이 좋구만. 밑밥은 원래 손으로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이거? 이 집이 손밑밥 맛집이라고 소문났거든요. 그건 얼마예요? 3,000원. 아, 더 들어갔는데 3,000원이에요? 어우 냄새. 아 맞다 여러분, 저희가 낚시를 하려고 밑밥을 개놓은 건데 3-4일 정도 못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곧 있으면 버려야 할 때가 돼가서 버리긴 아까워서 이렇게 밑밥을 미끼로 준비했습니다. 야 그거 대왕통 발령이구만. 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설명해 드렸잖아요 신기한 통발이 있다고.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통발이거든요. 이게 저희는 개통발이라고 부르거든요. 입구가 3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통발 테스트도 해보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아저씨 그래. 잘 묶을 수 있죠? 그래. 야 그리고 이 통발은 좋은 점이 열고 털고 막 그랬으면 이건 이 줄 하나로 닫을 수도 있고 열어서 바로 꺼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편리한 통발이거든요. 이 통발이 좋으면 세 개 다 이 통발로 한번 바꿔볼게요. 야 잘 묶어? 응? 안 맞힌다. 쏘리. 일부러 분량 뺀 거지? 쏘리. 자 개통발 밑밥을. 그렇지 여기 미끼 주머니도 또 따로 있거든요 가운데. 이건 너 낫지 노나. 그렇지. 왜 미끼 두 개 가져가는데 놔라. 새로운 통발 던질게요. 어, 왜 이렇게 소심한데. 보여줘? 어, 보여줘. 오오오오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밑밥 튀어.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저도 통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 밑밥 바로 챙겼는데. 오 형도 멋있게 던질 수 있잖아.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보자. 아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어? 검색이 웃자. 확실합니까? 아 그럼 입구가 35면 꽉 찰 것 같은데요. 아 들어 딱 들 것 같아. 저도 이 3일 된 숙성 밑밥 미끼로 넣어 볼게요. 이거 보여주나? 이건 무거워서 안 돼. 괴물이고 괴물. 아니 형 이거는 체육만이 와야 돼. 대마 무슨 했을 건데 대 때문에 받았다. 그 말은 나도 할 수 있지. 이렇게 넣어주고 입구를 닫습니다. 아 나 이거 기대 좀 돼. 배를 열심히 벌리고. 오 야야야 다리 부러졌어. 들어가 세워. 통발 재설치 끝났습니다. 이제 귤내기 챙겨줄게요. 와 역시 히트 구독자들은 다 이렇게 착한가 봐. 근데 형 나 그거 알아? 집에서 아까 막 주섬주섬 챙겼잖아. 혹시 쏠종이 있을까봐 나 손 안 다치고 싶어서 챙겼거든. 근데 쓸모가 없어졌네. 문어와 쓰레기 그리고 이제 할 일을 다 해버린 스프링 통발은 가지고 집으로 갈게요. 안녕. 자 여러분 이렇게 통발로 문어를 잡아왔거든요. 겁나 커요 진짜. 얘를 가지고 요리를 해볼 건데 일단 문어를 빡빡 씻어줄게요. 소금을 뿌리면 지금 죽어있는데 신경이 살아있어서 이렇게 살짝 움직이긴 하거든요. 소금을 많이 뿌려요.
이렇게 소금을 어느 정도 뿌렸으면 다리 한쪽씩 잡고 이렇게 하면 진액이 나와요. 이 점액질들 바로 나오죠. 그릇 좀 깨끗하게 닦으면 뽀득뽀득 소리 나는 그런 느낌이 날 때까지 계속 문대주면 돼요. 어, 근데 얘가 힘이 좋은데? 와, 문어가 하도 크니까 3kg, 4kg대는 나올 것 같은데? 빨판 좀 깨끗하게. 귤 먹은 문어. 보시면 점액질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더 문대요, 더. 아니, 얘가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보다 힘이 좋아. 봐봐, 안 떨어진다니까? 이렇게 계속 막 치대요. 이렇게 어느 정도 치대고 점액질이 다 나왔다 싶으면 여기서 이 문어 입, 여기를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입을 제거해 줍니다. 이 입에 물리면은 바로 손가락이 썰리거든요. 이게 새 부리처럼 돼 있어가지고 쪼으면은 살점이 날아가요. 네, 문어 머리에 내장을 빼줘야겠죠. 이쪽 가운데 부분에 붙어있는 뭐 연결막 같은 게 있거든요. 얘를 손으로 탁 끊어주고 머리를 거꾸로 뒤집으면 이렇게 내장이 나와요. 여기 아가미 하나. 아가미도 먹는다곤 하던데 이게 심장인가? 내가 알기로 문어 심장 세 개 봐봐. 하나 더 있고 여기 아가미 또 하나 있고 심장, 문어 심장, 그리고 이렇게 갈 색깔, 이거는 문어 간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문어 장. 여기서 또 이렇게 연결되는 살점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손가락을 넣고 쭉 찢으면 간이 다 나오거든요. 이야. 그리고 여기 마지막 심장. 먹물통인가 심장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문어 심장이 세 개예요. 아니야. 이렇게 간과 막 장에서 막 이상한 거 나오니까 바로 버릴게요. 그리고 머리를 한 번 더 봐서 다른 이물질이 없나 확인을 해줍니다. 깨끗하군.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문대줄게요. 문어를 좀 씻어서 올게요. 자, 이렇게 문어를 삶아서 왔거든요. 깨끗하게 빨았나? 깨끗하잖아. 오, 잘 빨았네. 갈게요. 이렇게 문어를 씻어 왔고 이번에 문어를 좀 삶아 줄게요. 지금 물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미리 좀 끓여놨거든요. 이 상태에서 뜨거워. 불 켜주면 바로 기포가 올라올 겁니다. 문어 삶은 법은 진짜 간단하거든요. 엄마는 막 뭘 넣던데 엄마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지 못하고 일단 제가 나름 제 방식대로 삶아 보겠습니다. 물이 많으면 이 가스레인지에서 물이 끓기가 힘들어요. 오, 무슨 물기를 좀 빼준 다음에 입수를 시켜. 이렇게 한번 넣고 한번 빼면 이렇게 한번 말려요, 다리가. 그리고 또 두 번? 그럼 또 말려요. 넣었다 뺐다 몇 번 하면은 얘가 이제 다리가 이쁘게 말리거든요. 어, 이게 아닌데.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은 돼요. 아, 되고 있어, 되고 있어. 보이지? 되고 있잖아. 컬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어에게 C컬을 만들어줘야 해요. 손님, 파마 다 돼가요. 좀만 기다리세요. 와, 여기 진짜 제대로 말렸다. 여기 봐봐, 진짜 제대로 말렸어. 맞지? 이렇게 문어 머리 쪽을 꾹 눌러가지고 다 잠기게 해줄게요. 이제 이게 점점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조금 제가 삶아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문어가 지금 다 삶아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삶아줘야 되는데 저는 어차피 문어 전을 할 거라서 한 번 더 익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삶아주도록 할게요. 이제 이 문어를 찬물에 담그고 식혀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문어를 다 씻어서 왔습니다. 진짜 C컬 이쁘게 나왔죠? 근데 이 한 마리를 쓰기에는 너무 많아서 다리 한쪽만 쓰도록 할게요. 이 다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얘가 기운이 좋아. 이 다리만 한번 맛을 봐야겠죠? 엄마가 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 문어를, 근데 문어를 살짝 얼려가지고 썰면 안 미끄러지고 편하게 썰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문어는 살이 찔린 게 아니라 이 껍질이 찔린 거라서 이 껍질만 제거하셔도 엄청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제거만 해줘도 잘 썰리는구나. 아주 제대로 익었어요. 이 정도는 돼야 문어지. 하나만 더 맛보아야겠다. 하나도 안 찔죠? 이 정도만 쓰도록 할게요. 이 정도. 여러분, 이제 다음 단계 양파와 고추를 썰어 줄게요. 일단 넣고 이 정도 일단 넣고, 그리고 고추. 정훈이 형이 또 매운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작게 들어가서 많이 씹혀야지 매콤한 맛이 좋다고. 아, 매운 냄새 막 올라온다 이제. 이 정도 다 넣어줍니다. 고추밭인데. 고추잔 아니에요, 고추잔.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부침가루를 넣어서 점도 조절을 해볼게요. 물 이 정도 넣고. 이 정도?
눈도 한번 섞어볼게요. 잘 섞어주면서 점도를 맞춰볼게요. 이거 물거도 근데 다 전 되잖아. 되게 하지. 근데 물거야지 좀 얇게 펴지고 맛있잖아. 너무 물나 이건? 너무 부침가루를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조금만. 됐어. 이 정도가 섞였으면 후추 조금 넣어줄게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소금도 조금.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조금 섞어주고 가스레인지 켜주고 프라이팬 올리고 식용유를 조금 많이. 이렇게 잘 달궈졌으면은 잠깐 불을 아주 약하게 줄여주고 또 이거 흘리면 혼나거든요. 국자로 얇게 이렇게 해서 얇게 펴줘요. 이 상태에서 문어를 먹고 싶은 만큼 올리면 되지. 문어리죠. 어때? 좀 있어 보이잖아? 문어 크러스트가. 치즈도 좀 넣어줘? 딱 이렇게 적당한 간격으로 딱 맞게 조절을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딱 가운데 이렇게 그 다음에 불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끄터리가 살짝 타고 그래야지 더 맛있는 거 아시죠? 저는 센 불로 해가지고 바삭바삭하게 튀겨볼게요. 야 봐, 벌써 이거 그냥 뒤집 게 없이도 뒤집을 수 있지 이 정도는.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 잘 봐. 살렸다. 지금 문어에 물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팡팡 튀기고 있거든요. 이 소리가 나야 됩니다. 냄새 봐. 문네. 잠깐만. 안돼 내 문어. 맛있다. 이제 그릇에 한번 옮겨 담아 볼게요. 딱 맞는 사이즈. 이렇게. 자 여러분 문어 전이 완성되었어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난 전부 다 문어 맛을 많이 느끼고 싶어. 소리가 딱 훨씬 나쁘다 안 해, 딱. 형, 이게 고추가 많이 들어가서 확실히 달라. 문어 튀김도 맛있겠다. 비주얼보다는 훨씬 맛있잖아? 오징어 같다가 문어 넣으니까 다른 맛이 나네. 문어가 더 쫄깃쫄깃하니까. 나 근데 문어가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기름을 많이 해서 좀 튀겼잖아요. 끝에는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김치전으로 할걸 그랬다. 문어 김치전으로 해먹으면 김치의 아삭아삭함과 문어의 쫄깃쫄깃함, 와 그럼 기가 막힐 것 같거든요. 거기 또 고추를 때려 넣었으면 또 매콤한 맛까지. 이거 근데 진짜 별미인데? 향이 막걸리 타는 이유를 알았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문어를 이제 맛있게 만들어 봤는데 조금 야채가 부족해서 아삭아삭한 식감은 부족했지만 문어가 오징어보다 더 쫄깃쫄깃해가지고 오징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소금을 조금 넣었었는데 소금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문어 체내에 담수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게 간을 대신 잡아주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문어를 잡게 된다면 더 맛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형이 먹고 싶은 거 아니야 그건? 우리 또 문어 요리 추천 받도록 할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안녕.